안녕하세요. 저 꽃꽂이 배울 수 있을까요? 네네. 배우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 너무 예쁘다. 예뻐, 예뻐, 예뻐. 아, 너무 신난다. 보라가 자꾸 끌려요.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오, 완전 신나. 자, 먼저 비브리움이라는 소재인데 소재가 되게 길죠? 한 번, 두 번. 꽃 진짜 왜 배워보시고 싶으셨어요? 모르겠어. 옛날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꽃을 좋아하는데 심신 안정되지 않아요? 보면서? 여자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심신 안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배워놓으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중에 생길 시부모님이나 가족들 방에 매일 업데이트해주고 싶어요. 매주. 엄청 개떡 같은 생각을 했니? 은정이랑 나중에 결혼할 분이 누구신지 참 부럽네요. 네, 근데 약간 맏며느리감. 제가 아들이 있다면 결혼시키고 싶은? 진짜 이쁨 받을 것 같아요, 은정이. 굉장히 애교도 많고, 시어머니한테 막잘 앵기고 그러면서. 아, 그리고 은정이가 이제 어르신 분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맨날 이거 갖다 드릴 거야. 막 이렇게 지금 되게 야물딱진 꿈이 있어요. 저도 기대돼요. 어떤 시어머니를 만날지. 아, 예쁘다. 나 이렇게만 봐도 예쁘다. 냄새 맡아봐요. TV에 냄새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네요. 감각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어, 은정 씨가 감사합니다. 정말 이쁘죠? 어떻게 기분이 막 너무 날아갈 것 같아. 진짜 재밌어요. 막제 손에서 어쨌든 예쁜 꽃이 탄생하는 느낌이랄까요? 완성!